자몽 속껍질 깨끗하게 쉽게 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껍질 잘안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끓는 물에 2분만 투자하세요. 이렇게 자몽을 집어넣고 자몽을 건져줄 것 같이 하면서 약 올리면서 2분만 데굴데굴 굴려서 3도 화상으로 입혀주세요. 껍질이 물컹물컹해질 때까지요. 2분이 되면 바로 건져서 찬물이나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열기가 빠지고 껍질이 시원해지면은 건져서 이제 껍질을 한번 벗겨볼게요. 껍질을 벗기면은 자몽이 써서 잘안 먹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쓴맛이 많이 없어져요. 자몽청이나 자몽 샐러드 할 때도 반드시 껍질을 벗기는데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벗겼었는데 이렇게 벗기니까 조직이 잘 부서지지 않고 깨끗하게 벗어지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몽 샐러드 올려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